하나가 되지. 아, 하나가. 네, 너무 부럽고. 예, 네, 저도,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럼 남경으로 있어, 그냥 여기. 자, 자. 아유, 아유. 야, 정말. 이거. 야. 아, 지금 잠깐 모였는데도 이, 아, 탑톱이네요, 전부 다. 꼭사시다. 예, 예. 누구 집가 오는 거예요? 피디님이랑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준호 빠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김준호 빠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감독님 저 열심히 하신다. 축하 한마디. 서로 독설 많이 날리면서 잘 살기 바란다. 네. 자, 남경 비주얼 담당으로서 지성 씨 보니까 어때요? 하여튼 비주얼 담당이네. 멋있잖아요. 어? 멋지잖아요. 아. 아이, 너무 멋지시네. 남경 선배. 아,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누가 선배죠? 아, 동갑이에요, 나이가. 아, 동갑이에요. 근데 악수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아, 진짜. 오케이. 어색해 우리가. 아, 그냥 가만히 어색하게 서 있으면 돼. 아, 원래 형 제가 2년 동안 했던 대로 어색하게. 책임금은 얼마나? 아, 지금 딱 늘려고 그러다가 스위로 왔죠. 아, 뭐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뭐 지금 예. 일단 경진이는 세계적인 스타잖아. 세계적인 스타잖아. 그 달러로 준비하셨거든요. 내야 되는데. 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브라보. 아,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책임금을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얼마 해야 돼? 나 모르겠어. 아, 지금. 나 얼마 해야 돼?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10만 원 하고 싶으면 10만 원 하면 돼. 아, 그럼. 감을 못 잡겠지? 어? 감을 못 잡겠지? 아까 형님들이 얼마 했는지 좀 대충 얘기를 해줘야지. 나 아껴줄 거? 네. 대금의 후배들 자주 오네요. 아. 원하는 게. 이 봉투, 예. 묵직한 걸로. 그렇지. 묵직한 걸로. 내가 지금까지 결혼식, 뭐, 어디 가서 나오세요? 거의 최고 얘기 아닐까. 아,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거. 얘기 아닐까. 오케이. 다섯 손가락. 오케이. 아, 나 지상보다 들려면 나 좀. 아이, 아니지. 우리 말고, 우리 말고. 야, 맞아. 야, 살짝 볼게. 지상욱이. 뭐? 잠깐만. 야! 잠깐만. 우와.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이거 반드시. 정말, 정미 선배가 좀 아깝긴 한데. 아까워도? 아까워요. 두분 결혼 지시고 축하드립니다. 난 니네 결혼 안 할까봐 정말 조마조마했다. 야, 그렇게 떠들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떨 뻔해. 정말 잘했고. 계속 만나면서 결혼 이날만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윤형빈 군과 신부 정경미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데요. 결혼식을 주관해 주실 주례 선생님을 경경 주례. 예능계의 대통령이시자 남자의 자격의 큰 형님이시고 라면 업계의 대부이자 닭들의 아버지. 아니 저기 나가서 뭐. 이경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들이 입장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입장을 하는 순서.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 입장. 자, 함께하는 첫 걸음. 아름답습니다. 아, 도로와 진녀가 만나듯이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예뻐요. 아, 지금 약간의 그 정말 네. 여기서 웃기면 안 돼. 저 친구가 이제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아, 우리 들러리로 오나니 송영길 씨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 탁월한 선택이에요. 신랑 신부가 네 배로 빛나 보입니다. 예. 아, 예. 형 됐잖아. 신랑 입장에서 걸어올 때 진짜 느낌이 어땠어요? 잔디고, 근데 머리는 멘붕이야.